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스테온이, 마지막으로는 제이시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이 가장 강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뉴스와 함께 더불어 장중한테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조정 시 또 재공략 관점이라든가 또는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FPCB 쪽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필터 쪽의 사업, 그다음에 혈액 투석기 쪽에 대한 사업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요. FPCB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실적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좀 지속해서 좀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관심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난 금요일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 혈액 투석기에 대해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새로운 좀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150만 주 이상의 좀 매수세를 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살짝 윗꼬리를 좀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눌림목 자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특히 수급을 볼 때 개인들이 100만 주를 매도를 하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대부분 받아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5,000원 미만권서부터 좀 조정 구간을 이용한 좀 분할 매수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시세 이후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 주봉상에서 전고점 자리인 5,750원 자리까지 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67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방산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현대로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서의 모멘텀도 있지만 철도나 플랜트 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 방산주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외국인 수급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로템 역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12월 첫 거래일날 이에 인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성 수급들도 최근에 연기금에서 좀 같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에서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서의 충분한 메리트가 놓여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경에서 좀 저점을 좀 찍고 11월달에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12월 첫 거래부터 골드만삭스의 뉴스와 더불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K2에 대한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폴란드 2차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매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역별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자리가 좀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28,000원 이하권서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라인 자리인 23,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큰 종목은 아닌데요. 최근 단기 시세로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의료기기 업체로서 최근 정형외과 의료기기의 파트너십이 좀 이루어지면서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중동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 쪽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머 바이오메드 부사장이 오스테오닉을 12월 달에 좀 방문한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면서 최근 좀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도 좀 동반되는 모습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1선의 저항대에 좀 역별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시세도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250원 자리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말씀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그날 하루만 해도 2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자리에서 사려면 사실상 약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일단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개인들의 수급들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내에서 좀 하락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5,000원 이하권 자리는 충분히 좀 가격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그만큼 좀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전고점 자리에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4,800원에서 750원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노펙스가 금요일 날 무관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과거의 데이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가격적인 흐름들에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세가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눌림목 자리 공략과 더불어서 좀 추가적인 다시 한 번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난 금요일의 시세가 좀 추세 전환의 시기로 좀 살펴보신다라면 오히려 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